수벌이야,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열애가 실지실견 다 알고 다 본다. 지와 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런 사람을 다 흔히 알고 섭수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쁜 짓거리 하면 그건 또 망할 보만 받는 것이죠. 시제 중세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은 한량이 없는 복과 덕을 얻을 수가 있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발심해서 공덕을 해나가는 중생에게는 내가 다 그 사람의 중생의 살림사를 다 봐주고 행여 말세라고 해가지고서 이 깊은 인연법이 너무 어렵다고 냉큼 퇴굴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이해를 하고 또 뜻을 어지간히 알게 된다면은 그 원력대로 원력을 세워서 인을 심을 것 같으면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죽은 지 2500년 뒤 30년 뒤 말세라도 다 내가 안다. 다 본다. 이런 사람은 이런 상태로서 무량한 복도 얻을 수가 있다. 재불소증이 지증 차법이시니 모든 부처님의 증득한 바가 다못 이 반야바라밀법을 증득하셨으며 부처님은 먼저 깨달은 분이다 이 말이요. 또 이 사람에 믿는 것도 이 사람이라는 것은 부처님 열반한 뒤 후 500세 우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금강경을 보고 이해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소리죠. 이 사람들이 이 금강경 얘기를 지금 듣고 믿는 것도 또한 이 법을 신하는 것이니 부처님도 이 법을 신해서 반야바라밀을 성불 했고 또 후 500세 너희들 중생들 말세 중생들도 이 법을 또 믿어가지고서 또 신앙을 하는 것이니까 신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숙훈이라 숙세의 훈습을 말미하는지라. 과거 전생부터 숙세, 숙이란 말은 과거, 또 숙이란 말은 먼 지난 날에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이 숙이란 말은 과거란 말도 뜻이 되고 지난 날, 앞에 날도 해석이 됩니다. 경화신 시에 보면은 신숙 신현각이란 말이 나오는데 현재 전통 고문의 서가문을 안 읽어본 사람은 이제 스님들도 저걸 해석을 이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경화 스님이 새로 진 향각에서 이틀 전에 잠을 자시고 출발하면서 시제 놓은 게 있는데 그 글을 경화 스님이 번역하면서 스님들이 그래 번역을 지어서 숙세의 신준으로 향각을 신축을 했으니 그래 번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소리다. 예. 새로 지은 향락에서 이틀 밤 자고 떠나면서 시를 진다. 신숙이 이틀 밤 자는 걸 신숙이라 그래. 그러니까 스님도 옛날에 이제 서간문 같은 걸 글을 못 읽고 하니까 신숙이라고 하니까 이건 숙세의 신근이다. 아, 숙자를 숙세란 말로 풀이라고 믿을 십자는 신근이라 숙세의 신근으로 향락을 신축을 하니 그래 번역을 했더라고. 진짜 큰, 뭐,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 못 보면 안 되는 것들이라. 그쵸, 여기에 나오는 이 숙자는 숙세의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지난날에 숙세의 신근을, 숙세의 훈습을 말미암아. 이 훈자는 연기를 쪼이면은 시커매지지 않아요. 예. 우리가 옛날에는 저, 한 50년 때에 그 요즘 목발 쓰지만 옛날에 50년 또 그 후반에는 철발을 썼어요. 철발을 쓰면 잣나무 잣을 다 따가지고 그 껍질로 이렇게 불을 태워가지고 그 하얀 철발을 쪼이면 시커매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기름을 닦고 그래가지고 그 철발을 그렇게 썼어요. 요즘 전부 목발이지만. 그러니까 신숙이란 말은 새로 지은 향각에서 이틀 저녁 자고 내가 출발하면서 시를 짓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숙세의 신금으로 향각을 신축을 하니 경호 스님 어디 뭐 가서 절 지었다는 소리 같지 그렇게 해야 안 된단 말이야 저런 소리는. 예. 여기에도 이제 신숙이 나오니까 이제 아 신숙 신향각인가 금강경에 나오는 신숙 신향각이다 숙세의 신금으로 향각을 짓는다 그래 불을 그래 해놓는다 안 되는 소리다
부처님도 이 법을 증득했고 또 우리 후백세에 믿는 바도 금강경 내용을 들어서 이 법을 믿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숙세의 훈습을 말미암은지라 불신부인이요 이 싹시 없지 아니하며 싹을 심어야 싹만 심어놓고 하면 또 싹시 트면은 가만 놔두면 안 되지요. 물도 주고 햇빛도 쬐고 바람도 쐬야지. 우리가 인연을 심었으면은 그것이 결과 바다에까지 많이 노력을 해야지요. 신은 믿으면 반드시 증득함이 있는지라 마땅히 양족을 이룰 것이다. 부처님은 그 복과 지혜가 두 개가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양족존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법을 믿어서 성취를 했고 우리 후백세 우리도 이 금강경 내용을 통해서 팔심을 해가지고 싹스를 심어가지고 모습이 없는 불가에 나가게 된다면 부처님 같이 복과 지혜를 가진 양족전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기불양족전 하죠. 기불양족전 기법이옥전 기성중중전. 공부는 우리가 아주 정갈하게 하셔야 돼요.